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26일 개막했습니다. 대구시가 주거 약자의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사랑의 천호 집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뮤지컬 단일 축제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6월 26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야외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배우 남경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고 앞으로 18일간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영국과 체코, 독일, 대만, 중국을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까지 총 6개국이 참가하며 19개의 뮤지컬 작품과 스타데이트, 딤프린지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27일 열린 딤프 개막 축하 공연에는 대구시와 딤프가 제작해 3년 만에 국내 무대를 찾은 뮤지컬 투란도트의 주역들이 딤프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진 시장은 아시아 유일의 뮤지컬 전문 페스티벌인 딤프가 대구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이라며 메르스를 이겨내고 모두가 즐겁고 힘차게 축제를 즐기자고 말했습니다. 올뉴 딤프, 고 딤프를 슬로건으로 내건 2015 딤프는 오는 7월 13일까지 대구 지역 주요 공연장과 야외 무대에서 이어집니다. 대구시가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사랑의 천호 집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참여를 약정한 43개 기업과 기관 단체로부터 4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고 구군과 복지관에서 추천받은 노후주택 300호를 6월부터 수리합니다. 대상은 맞춤형 개별급여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노후주택에 도배와 장판, 천정 등 생활필수시설을 개보수 또는 개체해주는 사업으로 한 호당 평균 200만 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집수리공사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있는 대구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시행하며 100여 명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천호의 집을 수리하는 목표로 사랑의 천호 집수리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715호의 집을 수리했고 올해 300호 이상의 집을 수리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사랑의 천호 집수리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25일 열린 메르스 대응 두 번째 확대 간부회의에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나눔과 단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은 메르스 사태가 안정되고 종식 선언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메르스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과 공직사회가 동참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작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구 노사민정이 29일 비정규직 고용안정 실천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영진 시장과 김휘상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장,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대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공기업은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00%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기업 근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모바일 융합기술 컨퍼런스 및 투자 유치 대전이 26일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4명의 투자자가 초청됐고 41개 신청 기업 중 심사를 거쳐 22개 기업이 회사의 강점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를 열어 강연을 통한 차세대 모바일 융합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최근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 대전에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시상과 함께 해외 탐방,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고서연입니다. 대구의 문화관광명소를 알아보는 16번째 순서로 동구에 위치한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동화사는 동아시아 10대 관광명소로 지정되어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들을 참배하는 동양의 대표 성지로 유명한데요. 세계 최대의 석굴인 약사 여래대부를 비롯한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시민들의 정신적인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화사를 함께 둘러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시 문화관광회사 신혜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동화사를 같이 둘러볼 텐데요. 소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동화사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화사는 심지 왕사가 이 중창불사를 할 때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보라색 오동나무 꽃이 예스럽게 피어 있더라. 그래서 오동나무 동자에 꽃 하자를 써서 동화사라고 합니다. 동화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동화사는 주불로는 석가모니불과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삼존불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일이겠죠, 그죠? 평화통일입니다. 그래서 약사여래불이 모든 중생의 아픔도 고치지만 중생의 한 가지 소원은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대불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돌인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네, 여기 이것은 개불대입니다. 여기 이 사이에 네. 큰 장대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큰 부처님을 이렇게 걸어놓는 부처님 탱화를 만들어서 걸어놓는데 글괴자에 부처불자에서 개불이라 그럽니다. 그 부처님은 우리가 법당을 보시다시피 아주 좁죠, 그죠?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큰 법회를 하려면 이 법당 안에 다 들어가서 법회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당이나 밖에 야외에 단을 세워서 법회를 엽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서 야단법석이라는 용어가 탄생되기도 합니다. 이 모양이 특이한 게 신기해요.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절벽자의 레도레자를 써서 배례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법당 안에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절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대웅전 앞에서 지주를 봤는데요. 이곳에 있는 거는 더 큰 것 같아요. 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당간지주입니다. 당간지주는 옛날에 지금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어떻게 오늘 법회가 있고 하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기다란 장대를 꽂아놓고 깃발 모양과 색깔로서 오늘 법회가 어떤 게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저 멀리 있는 그런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래서 이거는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지금 불상이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처님이 약사여래 부처님이십니다. 손에 약함이 보이시죠? 예. 네. 약사여래 부처님이시고요.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는 협시보살은요. 일강 월강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관해 보면은 달 모양과 해 모양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회사사님 오늘 친절하게 이곳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을 제공하며 불자들의 기도 정진을 위해 약사 여래대부를 24시간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65일 꺼지지 않는 수행기도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화사에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클릭정보마당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사업장 내 폐수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를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 감시 활동을 사전 홍보 및 계도, 합동 단속 및 순찰 강화, 기술 지원 등 세 단계로 나눠 오는 8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현재 1단계 사전 홍보와 계도가 진행 중이며 7월부터는 공단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고의성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지도 위주로 처리하며 폐수 무단 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고의적 상습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 기간에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달궈줄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함께 열리는데요.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